네, 5선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요. 6선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. 네, 명심을 등에 업은 추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하는 당 안팎의 관측을 뒤집은 건데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우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.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은 89표를 얻어 추미애 당선인의 9표 차로 승리했습니다.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.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. 당초 4파전이었던 경선은 조정식, 정성호 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면담 뒤 자진 사퇴했고 명심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승리로 기울었다는 전망이 높았습니다.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른 후보님한테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. 하지만 이후 당내에선 명심이라며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움직임에 반감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고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는 데 대한 우려도 터져나왔습니다. 이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.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당원 게시판엔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. 민주당의 남은 비명계, 수박을 색출해야 한다며 우 의원의 사퇴 촉구 목소리까지 잇따랐습니다. TV조선 이채리입니다.